네, 이번 사건부터는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입니다. 판결 내용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이 남성이 네. 도대체 어디에서 촬영을 했다는 건가요? 이게 2018년경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에 승차해 있다가 자기 앞쪽에 여성이 이제 한 분이 있었는데 네. 그 여성이 아마 이 레깅스라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은 이제 하차하려고 이 버스 단말기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물론 이 여성이 레깅스 입은 상태에서 상의는 회색 계통의 그 상의, 긴 상의를 네.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장면을 이 남성이 휴대폰으로 한 8초 정도 촬영을 해서 찍었어요. 그게 아마 현재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것 같고 바로 현장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재판에 회부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이 논란입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면서요? 틀렸습니다. 자, 1심에서 지금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볼 때에는 그 사진 찍은 것, 동영상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신체를 찍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성적 욕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재판에 붙여서 네.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에 네. 성프로 7회그램 24시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볼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항소를 했는데 네. 아, 2심에서는 이거를 무죄로 봤어요. 네. 그 이유가 있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그 2심에서 나왔던 그 범죄를 인정한 거하고 틀린 네. 다르게 네. 2심에서는 무죄로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즘에 성 감성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레깅스라는 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깅스는 지금 그 운동복이기도 하지만은 일반복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운동 그 체육관에서만 입는 게 아니고 밖에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운동할 때 입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깅스는 몸을 보호도 해주고 꼭 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동 기구 같은 게 끼질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입고 다니는 것이고 또 성적 욕망이 없다. 또 여성이 볼 때 성적 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아마 2심에서는 무죄로 내린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로 선고했는데 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 레깅스 자체를 놓고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원이 사실 이 논란에 판결을 내려줬지만 사실 오히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레깅스 선정성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부 여성들은 이 편해서 입기는 하는데 이 남성들 시선이 워낙 노골적이어서 뭐 밖에서는 불편해서 못 입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레깅스에는 시선을 좀 절로 뺏긴다면서 그래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몰래 적당히 훔쳐봤대 이런 댓글을 단 이 남성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레깅스가 정말 이 보편화된 일상복이며 이를 착용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고 이걸 선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옷을 입냐 이거는 표현의 자유고 또 누구나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몰카를 찍힘 당한 그 여성이 레깅스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단순 일상복으로 볼 수 있냐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좀 아마 많은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시는 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 레깅스를 둘러싼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일상복으로 정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선택해서 레깅스를 입고 계시는데 여성들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레깅스를 선택해서 입는 것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레깅스 입은 여성들이 마음대로 찍어도 좋다고 허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일상복으로 레깅스를 선택해서 입는 권리하고 성범죄 피해 보호 대상으로서의 일상복하고 개념이 다르고 범위도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이 일상복이라는 용어에 매몰돼서 혼동을 좀 일으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런 일상적으로 그 레깅스라는 그 일상복을 네. 입을 때 일상복이니까 괜찮다 이런 것은 좀 비약이라는 거죠.
사실 궁금한 게 이 법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복이라서 노출이 없었다. 그러니까 신체에 뭔가 이렇게 직접적인 노출이 없었다는 건데 그럼 법원에서도 몰카 처벌을 판단할 때 이 촬영보다는 이 신체의 노출 그런 기준을 더 보는 건가요? 법원에서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게 대부분 판결에서 확립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겁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있는가를 봐라. 그럴 때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타 그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경위, 촬영 각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판사가 알아서 하는 취지일 수 있는데 사실은 판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판결에도 나왔지만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그에 따라서 당신이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시에 어긋난다면 또 많은 분들이 비난한다면 그게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일반인의 시각으로 제가 본다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여성이 서 있고 하체가 내가 볼 때 윤곽이 뚜렷해요. 레깅스를 입으면. 그 사람이 그 사진을 찍은 그 자체 이유는 또 판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사실 그 내심은 의사이기 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심 자체로 정확히 보는 건 불가능하지만 보통 법원 그런 경우에 주변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남성이 작품용이라든지 일상 사진을 찍다가 찍은 게 아니라 겨냥해서 찍은 것은 맞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몰카 하게 되면 그 가방에 숨긴다든지 아니면 신발에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찍지 드러내는 거 찍는 건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키니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레깅스는 운동복이지만 일상복을 하기 때문에 보험 판단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성 감수성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내 생각은요. 레깅스를 입었건 뭐 헐렁한 옷을 입었건 상대의 승낙 없이 상대의 신체를 찍는 행위 자체를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내심의 문제고 네. 그다음에 사진을 찍힌 여성이 몰래 찍었는데 성적 수치심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나 느끼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 이 성폭력 처벌법 그 11조인가 그렇죠? 사가정이 이 입법 취지 자체가 저는 조금 이게 손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젊은 여성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속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단정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본인 입장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었는지 여부를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꺼내서 네. 판사님이 뭐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닌데 그걸 판단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성폭력 처벌법 11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네. 이 자체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적 욕망이라든지 성적 수치심 운운하는 그 논 그 용어 자체를 조금 손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낙 없이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찍으면 그게 여성이건 대상이 남성이건 처벌하는 어떤 이런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법원의 판단에서는 판단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어떤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은 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고려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고려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판결문에도 요지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당시 남성은 출입문 맞은편 좌석 쪽에서 이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을 했는데 네. 특별히 신체 부위를 특정 신체 부위를 이 확대해서 찍거나 뭐 흔한 말로 줌이라고 하죠. 네. 아니면 뭐 이상한 각도로 찍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요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몰래 찍은 건 맞으나 즉 몰카는 맞으나 전신을 찍었고 이 확대 등의 특수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으므로 이 성범죄는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2심의 판단은 비록 불쾌했더라도 확대가 없었다면 일반적인 사진이었다면 몰래 촬영을 했어도 무죄다. 이겁니까? 결국 그런 판단을 내버린 건데요. 2심 판결을 이번에 보면은 2016년도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2016년 판결의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때도 여성이 레깅스를 입었어요. 맞아요. 근데 단지 다른 점이 레깅스를 입었는데 그 여성의 상반신을 촬영했습니다. 네. 얼굴을 빼고 이제 가슴 부위를 촬영했는데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촬영을 했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치마의 밑에서 위로 촬영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든지 확대가 없었다 이런 등등의 사유를 들어서 무죄했던 판결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2016년 대법원 판결이 어떠한 다른 판결에서 인용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조금 약간 취급을 못 받는 판결이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인용이 됐는데 아마 지금 기준에 있어라면 이 2016년 대법원 판결도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항소심도 아마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대법원에 가면 훗날 이 대법원 판결이 또 하나의 판례로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 판결이라는 것은요. 이 개개의 사건에서의 그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 이런 걸 발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부분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기준이 돼버린다면 이거 네. 곤란하다는 거죠. 네. 이번 판결이 자칫 몰래 찍어도 된다 이런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뭐 제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레깅스 자체를 이제 요즘에 흔히들 다 입는 일상복으로 인식하는 관계에서 이 나온 판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후 야를 막느라고 승낙 없이 사진 찍으면 촬영하면 그 자체를 처벌하는 쪽으로 이거 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 내신에 있는 성적 수치심, 성적 욕망 이걸 어떻게 저 판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까? 이거는 이제 법에 약간 미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둑 촬영을 하는 범죄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겠죠.